안녕하세요. 썸블링입니다. 오늘은 종이접기의 가장 기본인 삼각접기를 이용해서 재주 부리는 메뚜기를 접을 건데요. 앞에 보면 제가 하나 접어놨어요. 여기 앞에 여기를 코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 뒤로 넘어가는데요. 요거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. 준비물은 눈 스티커와 일반적인 초록색 종이와 가위가 필요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색종이를 앞에 놓아주세요. 그리고 세모 접기를 해야 하는데요. 자, 색종이를 돌려주세요. 위 끝부분과 여기 끝부분이 서로 맞닿게끔 먼저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한쪽 손을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 한번 또 바로 왼쪽 한번 접어주세요. 요거를 삼각접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와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윗선과 윗꼭지점과 아래 꼭지점이 서로 맞대기에 붙여준 다음 한쪽 손을 위로 쭉 아래로 내려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, 왼쪽 접어줍니다.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양쪽으로 접었기 때문에 가운데에 중심선이 나 있습니다. 이 중심선에 맞춰서 여기 끝선을 우리 튤립접기라고 모든 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건데요. 그 튤립접기 접는 것처럼 위로 사선으로 살짝만 올려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올려서 접어주세요. 딱 보고 서로 대칭이 맞게끔 접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튤립 모양인데요. 튤립 모양처럼 됐죠?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? 여기 보면 우리 접어 올린 끝선이 있습니다. 요 끝선과 접어 올린 끝선이 서로 만나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여기선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꾹꾹꾹꾹. 또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꾹꾹꾹꾹. 이거는 너무 쉬워서 우리 아이들이 금방 따라오거든요. 근데 여기서 원래는 바늘 접은 다음에 오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못해요.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서 끝만 살짝 앞까지 오려주세요. 양쪽 다 오려주세요. 요거는 나중에 우리 메뚜기가 더듬이가 있잖아요. 그 더듬이를 만들 거거든요. 만약에 이게 오리는 게 어렵다. 그러면 따로 종이를 오려서 더듬이를 맨 마지막에 붙여줘도 돼요. 그리고 오린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. 접고, 우리 오린 거를 위로 살짝, 반대편도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. 그러면 더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근데 더듬이가 너무 길죠?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적당한 정도의 크기로 더듬이를 잘라주면 됩니다. 자, 잘라주고서, 눈이 없네. 그러면 우리 이거 다이소에 가면 2,000원에 살수 있거든요. 그러면 요 눈스터가 있으면 뭐든지 모든 색종이 접었을 때 생동감이 느껴지거든요. 자, 요 눈은 붙여줍니다. 양쪽으로. 자, 그러면 짜잔! 제주 부리는 메뚜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돌려볼까요? 제주가 과연 될까요? 오! 아까보다는 훨씬 더잘 돌아가죠. 자,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, 왜내건안 돌아가요? 내건안 돌아가요? 이래요. 만들고 나서, 그러면 이렇게 반 접은 곳을 꾹꾹꾹꾹 잘 눌러서 각이 잘 서게끔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내려놓은 다음에 돌리면 잘 돌아가거든요. 자,
오늘 만들어 본 제주 무리는 메뚜기였습니다.